근데 지금 조금 얇고 그냥 약이에요. 나이스. 나이스. 웬일이야? 내가 정말 알았어. 시합할 때보다 땀이 더 나는. 진짜 초구 배치 이번에. 초구 배치 한번 해보실까요? 자, 이번에 이제 이렇게 재세야 되잖아. 자, 회전은 저 한 10시 정도. 1시네요, 1시. 1시나 2시 사이죠. 자, 하셔가지고 좀만 더 빠르게. 자, 오! 맞았어. 근데 지금 조금 얇고 속도가 조금 더 두꺼워야 되죠? 네, 이쪽으로 쳐야 돼. 그렇죠, 조금 더 두껍고. 현석이 형이 하는 거죠, 지금 방금 약이에요. 자, 공 끝으로 공 있는 대로 큐를 뻗는다고 생각하셔야 돼. 자, 그렇죠. 어? 됐다. 아! 됐다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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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맞았네. 나이스. 나이스. 웬일이야? 내가 정말 알았어요. 게임 쳐도 될 것 같은데. 게임을 치자고요, 이제? 어우, 근데 이게 진짜 약간 좀 그 일반 분들 가르칠 때와는 다른 느낌 있죠? 안 되는 것도 되게 알아. 이런 느낌. 와! 다른 거 한번 해볼까? 다른 거? 아, 좋아요, 좋아. 옆 돌리기? 앞 돌리기. 아, 앞 돌리기요? 아까 맞추시는 거 있잖아. 아까, 여기? 응. 노란 공? 아까 전에 여기 뭐 노란 공이 맞아요, 맞아요. 네, 그렇게 한번 치시는 거. 반 두께 정도 치신다고 생각하고, 자, 회전은 없어도 돼, 이거는. 거의 없어도 되니까. 아, 근데 선생님, 이거 팔 여기다 이렇게 대도 돼요? 돼요. 아, 대도 돼요? 네. 되면 약간 더 안 흔들릴 것 같은데?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왼쪽 어깨 살짝 내리는 게 더 낫다고 하고. 아, 이제 좀 알았어요. 왜 안 맞지? 근데 이게 뭐냐면 네. 너무 또 내리면은 상체가 너무 밑으로 떨어지면 더 힘들거든요. 아, 그러니까 아까 어느 정도만, 정도만 힘을 뺄 정도만. 지금 얇은 이유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렇거든 지금. 그럼 여기서 이렇게 틀면 되잖아. 이렇게. 아, 이렇게. 이렇게. 네. 엉덩이가 지금 이렇게 가 있는데 여기로 가는 거지. 이렇게. 그렇죠. 그 상태로 갑니다. 이렇게. 자, 봐 이제 아, 아니, 두께가 맞았어 이제. 이제 맞았어. 정두께를 맞췄어. 이게 너무 서 있는 자리는 맞는 것 같은데 아, 팔이 이렇게 가 있는 거죠. 맞아요, 맞아. 이거 좀 당기는 거예요. 아, 거네. 오케이. 이제 맞을 것 왔어요, 같아. 왔어요. 감 왔어요. 그 약간 스위스 팟이라고 하잖아요. 아시나요? 잘 모르겠네. 잘 맞았을 때 그 느낌. 네. 그것 때문에 구기 종목을 사람들이 포기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 느낌을 못 잊어가지고. 갑자기 어려운 말이 나오고. 아니. 당황했어. 아. 힘만 빼서. 그렇게 세게 안 치셔도 되니까. 네. 와, 가격대부터 킥. 와, 가격대부터 킥.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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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옮겨. 아. 맞았다고 해드릴게. 이거. 맞은 거야, 이거는. 맞은 거야. 이 정도면 맞은 거야. 한 번 더 도전 안 됐나요? 아, 돼요, 돼요. 아니, 저는 김선신 아나운서가 좀 힘드실까봐. 아니요. 저 약간 제가 승부욕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자, 조금만 큐 앞에 손 그렇죠 자 안 봐도 맞았어 출발하는 순간 소질 있으시네. 시합할 때보다 땀이 더 나는 것 같아. 와,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, 진짜. 와,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되게 만들어주시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아니, 저는 성공해서 너무 기쁘네요, 진짜. 제가 홍보 제대로 해드릴게요. 여러분, 당구 초보이신 분들, 만약에 이상대 프로님이 레슨장을 크게 여신다. 다 이쪽으로 가세요. 당구 근데 생각보다 어렵거든. 이게 처음 치시는 분들이 초보 맞추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, 소질 있으신 거야. 진짜로. 근데 저 진짜 제가 맨날 저 이렇게 뭐지?
이거 자세만 잡다가 선배님들이 자, 아, 그냥 하지마 막 성격 급하시잖아요 남자분들이. 그쵸. 그래서 이렇게 칠 때까지 기다려주신 분들이 다 한 번도 없었어요. 그래서 이 그 당구의 그 참 재미? 그거 오늘 아 깨달았던 것 같아요. 원래 오늘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 시간보다는 차라리 이런 배열들을 한번 성공하신 경험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감사합니다. 게임은 저도... 나중에 제가 나중에 그 풀어가는 게임식으로 네. 설명을 같이 해드리면서 그런 쪽으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! 감사합니다. TV로만 이렇게 뵙던 분들을 또 이렇게 실제로 만나뵙게 되니까 정말 영광스러운데요. 그러면 약간 아, 좀 이분하고는 아직 거리감이 좀 있다. 아 어떡해. 내가 사이에 앉을걸.